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는데요. 방금 제가 친 샷은요, 1.7m 왼쪽, 그러니까 거의 스트레이트로 갔습니다. 이렇게 항상 똑바로만 티샷이 가면 참 좋을 텐데 드라이버 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 평소에 훅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비거리는 좀 문제가 별로 없는데 백스윙 갔다가 약간 이렇게 엎어 들어오면서 좀 낮게 왼쪽으로 확 휘어지는 그런 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다운스윙, 그리고 임팩. 그러면 이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샤프트의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가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간 길대로 내려와주면은 너무 좋겠지만은요, 보통 훅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라가자마자 다운스윙 때 이 손이랑 체가 이렇게 앞쪽, 그러니까 공 쪽으로 비교적 이렇게 다가가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체중이동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덮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싹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덤벼지는 이유는요, 바로 백스윙 때 오른쪽 뒤의 공간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른쪽을 붙잡고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백스윙을 갈 때 이 나의 상체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을 뒤로 백스윙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오른쪽을 뒤로 백스윙 하면 내 배꼽을 중심으로 내 오른쪽 다리, 힙, 무릎, 그리고 뒤꿈치가 뒤로 이렇게 빠져주면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의 지금 무게중심은요, 오른발 뒤꿈치에 있어요. 여기 너무 넓어. 그래서 다운스윙 때 몸이랑 손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니까 내려올 공간도 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예쁜 드로우가 날 거예요. 그런데 백스윙에 갈 때 왼쪽 무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왼쪽 무릎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쏟아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운스윙 때 힘을 쓰면은 무조건 100% 체가 올라간 길에 비해서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 내 문제점이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엎어친다라는 어감은 더더욱 왼쪽으로 가는 훅성 볼과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백스윙을 할 때 일단 오른쪽 뒤로 가서 왼쪽 무릎이 많이 안 튀어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랑 엄청 달라요, 회전할 때. 그래서 왼쪽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뒤로 빠져서 백스윙을 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이 좀 뒤로 빠져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제가 오른쪽을 붙잡아 놓고 스윙하라고 말씀드렸죠? 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오른쪽에 100%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백스윙 탑에서 아직 백스윙 안 갔는데 다 가기도 전에 왼쪽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쏟아지면은요, 절대로 오른쪽에서 붙잡아 놓고 스윙할 수가 없고 오른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비교적 공에 이렇게 가깝게, 가파르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엎어치고 왼쪽으로 당기는 볼이 나오죠. 1번, 그리고 다시 정리할게요.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 뒤로 쭉 넘어가시고요. 회전을 충분히 해서 무릎도 약간 거의 펴지듯이, 다 피진 않았어요. 약간 구부린 상태이고요. 얘네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딱 위치를 고정해 놓고 몸을 회전해서 스윙해 주세요. 그러면 백스윙 때 제가 오른쪽을 뒤로 보내세요 했던 그 느낌과 동일하게 튀어나온 왼쪽이 뒤로 돌아가주는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공과 내 몸 사이에서 이 앞쪽으로 덤비는 다운스윙 느낌이 아니라요, 뒤에서 몸을 열어주는 느낌이 비로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에 갈 때 오른쪽 뒤로, 그러니까 오른발 뒤꿈치로 무게중심이 좀 빠져준다는 느낌을 가져서 탑에 갔을 때 무게가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에 있게, 그럼 여기에서
이 오른쪽 다리 앞으로 무릎 차지 말고 뒤에 있는 상태에서 스윙하기. 자, 팔로스로우까지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뒤, 그리고 뒤에 붙잡고, 뒤에 붙잡고, 팔로스로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 뒤, 뒤에서 양팔을 모아서 내 몸 앞으로 갈 수 있게. 이런 느낌이죠? 좀 이렇게 오바를 많이 해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뒤에서 막 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백스윙 할 때 오른발 뒤로 충분히 백스윙 가고, 몸이, 체중이, 그 다음 뒤에서 회전한 이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발 떼지 말고 양팔 모아서 팔로스루까지 가는 거, 이거 연습 10개 하고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필드에 가잖아요. 훅 나서 오비 나는 거, 그거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꼭 따라해보세요.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뒤에서 붙잡아놓고 회전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세고 잘 눌러치고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처음 스타트가 왼쪽으로 꼬꾸라지는 볼만 안 나오게 스타트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쭉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좋은 공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팔로우까지 연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오른쪽 뒤까지 회전, 뒤에서 팔로우까지, 그 다음 넘어가세요. 오른발을 붙여놓는다 해도요, 충분히 돌 만큼 다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타이밍적으로 인해서 조금씩 뭐 열렸다 닫혔다 나올 수는 있는데요, 한 가지는 크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낮게 가는 공은 없어질 거예요. 낮게 가는 공이 덤벼서 임팩트가 나왔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조금 탄도가 높아진다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엎어지는 사람들은 오른쪽이 쓰이거나 앞으로 덤벼서 무게중심의 이동이 앞으로 발가락 쪽으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오른발 뒤꿈치까지 충분히 갖다 놓고 여기에서 안 가려고 노력을 이렇게 해서 오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 많이 해도 괜찮아요. 절대 티 안 날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걸 드릴이라고 하죠. 그 드릴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을 잡아놓고 오른쪽 뒤로 충분히 갔다가 뒤에서, 뒤에서. 자, 그러면 내가 오른쪽이 얼마나 덤볐었는지가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한 이후에 풀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오른쪽이 안 덤비니까 뒤에서 들어오겠죠. 자, 뒤에서 넓게 끝까지 회전하는 느낌. 그 느낌이 여러분의 심한 훅을 교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막 찍어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뒤에서 딛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간 대문자 K처럼 왼쪽에서 이렇게 좀 더 딛어주고 뒤에서 히팅하는 느낌이 납니다. 오른편을 잘 쓰지 않고 붙잡아 놓고 스윙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티박스에서 두려웠던 왼쪽이 좀 더 자신있게 멀리 날아가는 예쁜 드롭볼로 딱딱 구질이 정확하게 모여질 테니까요. 저를 믿고 한번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